나를 위한 선크림은? 뜨거운 햇빛에 정신 못 차리는 우리, 태양을 피하고 싶은 우리는 선크림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막상 수많은 선크림들 앞에 서면 혼란스럽죠. 나는 무슨 선크림을 사야 하는 걸까? 첫 번째로 소개드릴 선크림은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피부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에 주는 자극은 적지만 물리적으로 얇은 막을 만드는 선크림이라 다소 두꺼운 느낌으로 발리는 편이고 피부도 티가 나게 하얘집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쓰기 좋겠지만 답답한 느낌과 티가 나는 선크림을 싫어한다면 무기자차 선크림은 피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유기자차 선크림입니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기자차 선크림은 자외선을 일단 흡수하고 열로 내보내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자외선을 열로 내보낼 때 피부가 살짝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피해야 하는 선크림이죠. 하지만 무기자차 선크림에 비해 부드럽게 발리고 발라도 티가 잘 나지 않아서 달걀 귀신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앞 두 종류가 섞인 혼합자차 선크림입니다. 무기자차 선크림보다 티가 덜 나고 유기자차 선크림보다는 순해진 선크림입니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점은 합치고 단점은 최소화한 그런 선크림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선크림이지만 무기자차 또는 유기자차 선크림의 단점 중 꼭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둘이 섞인 혼합자차 선크림보다는 그 단점이 아예 없는 선크림을 쓰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선크림 제품에서 볼 수 있는 이 SPF와 PA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SPF 옆에 있는 숫자는 자외선 BE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제품에 SPF 50이라고 적혀 있다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50배 덜 탄다는 뜻입니다. PA 등급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PA 등급은 PFA 지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식약처 기준표에 따르면 PFA가 8 이상인 선크림에는 PA++++라고 적혀 있고 이는 자외선 A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PFA가 8이라는 것은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8배 덜 탄다는 뜻입니다. SPF 옆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그리고 PA 옆에 있는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에 더 효과적인 선크림인 거겠죠? 식약처에서 선크림 효과를 시험할 땐 선크림을 이만큼 쓰니까 우리도 한 번에 이만큼은 써야 제품에 써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크림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선크림을 쓴다면 오히려 독이 되죠. 자신의 피부와 상황에 맞는 선크림을 잘 골라서 아끼지 말고 충분히 발라주는 게 좋겠죠?